사실 나에겐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나에겐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힘! 용사님?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었구나. 아니, 말씀 카드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랬다고요. 아,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나눠버리라! 어? 어? 아, 얘가요. 얘한테 이름을 물어봤는데 얘가 모른다고 하네요. 아... 계속 하세요. 아, 그래. 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 그럴까요? 싫어! 어? 아, 얘가요. 얘한테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데 얘가 싫다고 하네요. 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하사를 소멸하고 구원해 나가라고! 아, 어? 아, 얘가 끝에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네요. 아, 그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힘. 예배서서 6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말씀 좋네요. 네, 좋네요. 어? 근데 용사가 네? 어? 용사 어디 갔지? 언제 나갔죠? 어? 용사야! 그래. 나도 네 나이 땐 정말 고민이 많았다. 너에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존재의 문제랄까? 그게 왜 그랬냐면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매일같이 나를 다리 밑에서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어느 다리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신 줄 아니? 나는 정말 심각한데? 한강다리에서 주셨지. 용사야! 네! 상여 공부해야지! 그지? 너 왜 그래? 기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에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든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어, 없어요. 그래? 우리 상여 공부하러 갈까? Let's go! Go! 자자. 하나! 진리의 허리띠! 요거랑 둘! 의의 호심경, 그리고 셋,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요렇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진짜 전쟁을 준비해야 해. 옛날에는 싸움을 할 때 제일 처음 뭘 하겠니? 서로 멀리 마주보면서 화살을 쐈다고. 그럼 그걸 그냥 가만히 서서 맞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죽을 수밖에 없어. 짠!
뭔지 알아? 냄비뚜껑? 이거는 바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잘했어! 엄마가 하나 보여줄게. 원! 믿음 방패 맞고 따라해봐. 시작! 원! 믿음 방패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 투! 자, 잡고 있어! 짜자잔! 구원 날 건지면 우아! 우아! 어때? 투의 투! 오, 잘 어울리는데! 자, 따라해봐! 투! 투! 구원 날 건지면 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부터 원! 믿음 방패 맞고 투! 구원 날 건지면 오! 잘했어요! 용사!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의 배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절대 잊지 마세요! 예스! 예스! 예스 마이!